안녕, 전화 강좌. 오늘 만날 보물은 바로 조이드 와이드 신제품 데스렉스 골드 버전 티라노사우루스 타입 최초 파는 곳, 그리고 가격 30% 할인하는 곳 최초 공개할게. 와, 자 보도록 할게. 저기 보니까 여기 레토가 싸네. 이거 봐, 가격이 봐봐. 18,000원, 10%가 11,800원이니까 1,800원. 아, 이거 얼마큼이지? 5,400원, 1,800원, 30% 이상 할인하고 있네. 18,000원, 12,600원으로 할인하고 판매하고 있어. 월요일, 어린이날, 전까지. 어린이날까지만 팔고 있네. 버스터 레디오도 딱 두 개 남았네. 오메가 렉스를 역시 30% 정도 할인하고 있어. 오메가 렉스 갖고 싶었는데, 되겠다. 자. 캐넌볼도 30분 정도 할인해서 28,000원에 팔고 있고, 엄청 많아. 그리고 제로 판토스도 30% 할인해서 31,500원에, 스나이퍼 테라도 30% 할인해서 28,000원, 과조트도 30% 할인해서 28,000원, 라이징 라이거도 30% 할인해서 31,500원, 비스트 라이거도 없네. 아, 여기 뭐야 이건. 제노스피노가 59,500원에 30% 할인해서 59,500원에 팔고 있네. 제노스피노 내가 리뷰했었나? 여기 보니까 스타레드도 50% 할인해서 41,300원. 제로 클라이더 수도 있다. 제노스피노가, 아, 제노스피노를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줄게. 제노스피노, 자, ZW33 제노스피노, 스피노사우루스 타입이야. 보자. 가격은 할인해서 5월 5일까지만 59,500원에, 원래는 85,000원짜리인데 59,500원에 살 수 있다고. 야, 박스가 되게 커. 박스가 거의 오메가렉스 크기거든. 제노스피노, 스피노사우루스인 것은 옛날에 티라노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도 더 강했다고 얘기하는 그 공룡 같은데. 자, 보니까 입원해서 지금 뭔가 포 같은 거 발사하려고 하고 눈이 번쩍이고 있어. 그리고 몸통 위에는 지금 톱날 바퀴가 이렇게 물레바 같은 게 돌아가고 있어. 프로필러 같은 게, 거대한 다리, 꼬리, 이것이 바로 ZW33 제노스피노. 자, 언제 나왔냐, 2020년도 2월 나왔던 제품이었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토미아시아 리미티드 베트남에서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었어. 6세 이상부터 갖고 올 수 있네. 이거는 건전지, AA형 건전지가 필요하고, 저 조립하는 제품이야. 건전지는 따로 사야 돼. 자, 어떻게 갖고 노냐면은, 자, 일단 발굴을 해. 일단은, 자, 꺼낸 다음에 골격을 복원해. 골격을 이렇게 끼워 맞추면 복원이 되지. 그 다음에 복원 완료되면은 라이더 탑승하면은 머신 블래스트, 무기 해방이 되면서 등 안에 있었던 거대한 톱날이 튀어나오면서 회전하는 거야. 이게 여기 붙이면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겠어. 입도 벌리면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 실감나는 보행 액션. 건전지가 들으니까 꼬리도 흔들면서 앞으로 입도, 고개도 흔들고 꼬리도 흔들면서 걸어갈 수 있대.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온 제너소서가 회전해서 입이 개폐되면서 이번에 화염 방사기가 발광하면서 전진한대. 무섭겠다. 이것이 바로 머신 블래스트 무기 해방이구나. 대단한데? 제노스피노.
땅. 자, 한번 뒤를 봐야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 한번 보달게. 자, 제노스피너 기체 설명을 해볼게. 자, 몸 길이는 13.7m, 높이는 6.5m, 무게는 158톤, 체스터는 210km, 자동차도 빠르네. 아이큐는 138, 우와, 웬만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 자, 보니까 와이드 블래스트가 10이고, 공격력 10. 우와, 아이큐도 높고, 엄청 강하구나. 워신 블래스트는 제노사이드 크래셔 선멸 파괴를 쓰고 있고, 아이큐 지역은 대륙 동북부 황산바다 해저래. 어떻게 황산 안에서 살 수가 있지? 황산은 엄청 강한 산이거든. 자, 보니까 전용 스피노는 스피노 사우스 타입인데, 아이고 다리 아프다. 자, 노즈혼. 코어에 있는 뿔이라는 거지. 그리고 바이저, 눈에 있는 바이저고, 웨이브 팡, AZ 고열 화염 방사기, 캐더, 이거 화염 방사기, 이거 눈 입안에 있는 거. 그리고 캐터필러 드라이브, 제노소서, 이게 돌아가는, 이게 톱네 같은 제노소서인가 봐. 그리고 소서 발칸 여기 있고, 소서 발칸 여기 있는 거구나. 에이, 헷갈리게. 스모크 디스차저, AZ 어뢰 발사기, 그리고 AZ 롱 캐논, 그리고 스파이크 클로가 있어. 슬롯 양정으로서 희소한 스피노사우스 타입의 조이드고, 대륙의 물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대. 수중에서는 AZ 어뢰 발사기를, 지상에서는 AZ 롱 캐논으로 공격한대. 무기 예방을 하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등의 지느러미가 거대한 원만형의 형태의 톱 제노소서 전형돼서 고속 초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적을 조동강 내버린대. 갈라버린대. 휘어진 거대턱으로 물어버리고 이번에 AZ 고열 화염 방사기에서 화염 발사하는 등 다양한 공격 방식을 가진 대형 조이드래. 제거를 개조할 수 있어. 조이드 개조기에 있어. 파이어 제노 스피너로 바꿀 수가 있는데, 화산지대에서 활동을 목적으로 한 기체고, 호트닝 장갑은 내화 성능이 높고, 이번에 AZ 고열 화염 방사기는 대형화돼서 화력이 1.5배 증가되었다. 좌우에 장착된 AZ 롱레인지 2연장 캐너프는 롱레인지 캐너프가 이렇게 커져졌지. 이게 롱레인지가 됐으니까 2연장이니까 이게 포가 2개. 그리고 본체 성능에 의해서 연속 발사가 가능해 보인대. 자, 조이드 와이드 스토리를 볼게. 바닷속을 서서히 이동하는 수상한 큰 그림자. 렉터리아 무리 중 하나가 기차가 안착하는 순간, 그 거대한 그림자는 단번에 모습을 드러내고, 주위에 있던 렉터리아 무리를 순식간에 파괴. 수면에는 잔해로 가득했다. 제노 스피노는 수류형용으로 장거리 포격도 가능한 스피노 사우스 타입의 대형 조이드다. 선병 무리를 파괴한 제노 스피노에 맞서 싸우는 무장 조이드쯤 돼. 강력한 무기와 숨선 장갑을 지닌 가운터스 트리케라토고스가 폭격을 하며 돌진해온다. 제노스피너의 등에 있는 지느러미인 제노소서가 터세에 세워지며 8개의 날을 가진 거대한 원반 형태의 톱날을 변형, 회전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무기해방한 모습이다. 불꽃을 날리며 폭음과 함께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제노소서가 조이드 닿는 순간 도동강이 나버린다. 적을 파괴한 제노스피너는 움직임 멈추지 않고 별일 없었던 듯 천천히 진격을 계속한다. 과연 이 흉악한 조이드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좋았어. 여기 엄청 많다고. 아까 또 30번 타려고 있어. 필요한 빨리 와야겠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만난 또 신제품 바로 데스렉스 골드 버전 티라노사우루스 타입이야. 가격은 79,500원. 이야, 79,500원이면 한정판인데도 좀 괜찮은 편인데? 싼데? 오히려 오메가레스보다 싼데? 한번 보도록 할게. 데스렉스 골드 버전 티라노사우루스 타입이야. 골드 버전이네. 한정판이라서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했지. 자, 보니까 데스렉스하고 예전에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왔는 갠데 골드 버전이래. 우와, 금색이니까 골드런인가? 골드런 ZW12. 얘는 이렇게 무섭지? 흑백으로 돼 있어. 왜냐면 검정색에 이제 아마 금색이 칠해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 데스렉스 골드 버전 티라노사우루스 타입. 자, 보니까 데스렉스 골드 버전 티라노사우루스 타입은 ZW12이고, 몸무게는 12.3m, 높이는 5.6m, 무게는 154.0톤, 최소속도는 247km, 더 빠르다. IQ는 98, 조금
멍청하네.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큰 턱이 있고 유블라 드릴이 있고 뭐 이번에 드릴이 있어? 크래시 클로 방열 윙도 있고 데스 조스도 있고 카이저 테일 공격력과 와이드 블래스터 방어력이 끝까지가 있는 엄청 강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데스에서 골드 버전 기체 설명은 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가장 난폭한 거대한 조이드. 조이드의 기척을 감지하면은 흐뭇 상태가 되어서 포악해지며 커다란 턱으로 턱을 적 조이드를 물어뜯어 파괴한다. 본능 개발 와이드 블래스트를 하면은 큰 턱과 제2의 턱인 데스 조스, 이게 데스 조스인가봐, 적을 깨물고 이번에 유블라 드릴로 산산조각 나도록 분쇄한다. 단지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이드의 에너지와 능력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다. 와이드 블래스트 스킬은 제노사이드 스트리, 발굴 지역은 데스로키 대하산. 이래 데스레스 골드 버전 테라노사우스 타입. 자, 조이드란 이런 것이란다. 데스레스 골드 버전 테라노사우스 타입. 자, 뒤에 한번 볼게. 자, 뒤에 보니까 야 이거 고급스럽기도 하고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그러네. 조립판 움직인다. 본능해봐. 와이드 블래스트 시간나는 작동 모양이래. 자, 발굴 개시 니프나 도구가 없이 바로 조립이 가능해. 그러니까 다 이제 분리돼 있나봐 이렇게. 나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딱 보니까 봉지 안에 다 이렇게 부품이 다 분리돼 있나봐. 그냥 바로 조립하면 된대. 자, 골격을 복원해. 자, 조립하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더를 탑승시키면 움직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그리고 본능 해봐. 시간 나는, 아, 옆에 있던 그 조스 그 이빨 같은 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 있는 턱하고 서 있는 이빨하고 옆에 있는 턱하고 같이 합쳐져서 이 와이드 블래스트 된구나. 그리고 입안에 있는 드릴이 회전하면서 완전 부셔버리는 거야. 오, 무섭다. 큰 턱을 열고 꼬리를 흔들면서 시간내 보행 액션을 한대. 이것도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지. 건전지 따로 사야 돼. 그리고 데스조스 옆에 있던 커다란 또 다른 턱이 앞으로 합쳐지면서 이 거대한 입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데스조스 큰 턱 움직이고 본능해봐. 데스 파이팅 유블라 드릴이 빛나면서 회전. 또다시 보행 시작. 자, 2020년도 10월에 났던 신제품이었고 토미아시아 리미티드 베테랑에서 만들었고 대원미드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6세 이상부터 갖고 놀 수 있네. 자, 와이드 블래스트란 조이드와 라이더의 감정이 동기화해서 서로의 토쟁분이 최대치로 높아질 때 발동하는 조이드의 숨겨진 특승력이다. 조이드의 순체 승력이 크게 향상돼서 숨겨진 무기에 나타나도 더욱 공격적인 형태가 된다. 데스렉스가 본능 예방하면 큰 턱이 벌어져 통상시의 2배 이상의 크게 벌린 입으로 적조이드를 물어뜯는다. 그 제2의 턱인 데스조스로 옆에서 물고 입안의 유블라드리로 탄생조각 나도록 분쇄를 시작한다. 상대가 가려도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우와, 이거구나. 우와, 위아래로 무는 것도 모자라서 옆에서도 턱이 튀어나와서 물어버린 다음에 드릴로 부셔버리는 거야. 엄청 강하지. 우와, 대단하다. 짱인데. 갖고 싶다. 멋있어. 한정판이래. 자, 그럼 이거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바로 롯데마트 토이박스 신가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거 사서 구경한 것도 좋을 것 같아. 파이소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아, 하기 전에 자, 이 데스레스, 그러니까 이 조이드도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거든. 아마 해외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국내로 들여오면서 사는 것 같은데, 다만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해외에서 오는 것은 보통 한정판에 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렇게 한정판을 계속 내준다는 거, 이건 대원 미디어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매니아들이 있을 거고 그 매니아들인 이런 한정판 같은 것도 되게 갖고 싶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식 발매를 해오면서 그런 걸 빼는 경우가 많아. 이게 잘 많이 안 팔릴 수가 있거든.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신경 써서 한정판을 내준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래서 대원 미디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자, 그럼 여긴 도대체 어딜까? 바로 롯데마트 토이박스 신가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거 사서 구경한 것도 좋을 것 같아. 파이팅 코모.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